아이고, 이 순위 조정 좀 합시다. 그랬더니 아이고, 무슨 조정은 조정이에요. 조정할 거면 나를 자르시오. 지금 미래통합당도요. 이 비례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미래통합당과 지금 미래통합당의 비례당인 미래한국당 간의 아주 인신경전 치열한데요. 먼저 김 기자, 지금 뭐 한선교 대표랑 공병호 위원장이 날선 설전을 벌이고 있죠? 네, 비례대표 순번이 공개가 되니까 미래한국당과 뭐 그 통합당 사이 갈등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한선교 대표는 약간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비례 명단과 순번의 일부를 좀 바꾸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공병호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비례대표 공천 결과를 부정하는 일은 내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나를 자르고 공천위를 다시 만들어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박을 했는데요. 일단 한 대표 측은 5명 안팎으로 공관위에 제의하는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공병호 위원장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인재 영입 후보 대부분을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군에 포함시키기를 황교안 측이 원했다면 공병호란 사람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인선하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실수라면 가장 큰 실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인사들이 섭섭해할 수는 있지만 반발하는 이유는 객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시민은 원천적으로 비민주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이게 무슨 동아리 모임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는 아니 우리의 자매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가 영입한 인사들은 최다적 당선권 바뀐 막 20몇 번에 배치해놓고 아니 미래한국당이 이거 뭐 비례대표 주겠다고 1번부터 아 40번까지인가요? 번호 쫙 세워놨는데 정작 당선권 안에 든 사람들 보니까 이거는 미래통합당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된 것이고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는 오케이, 통합당의 생각이 그러하면 오케이, 일부는 받아들일게요. 한 5명 정도는 조정해봅시다. 했는데 정작 미래한국당의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은 무슨 소리입니까? 바꾸긴 뭘 바꿔요? 바꿀 거면 나를 자르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여기도 복잡합니다, 김 교수님.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위성정당의 면모, 위상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독자적으로 공천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정당이라는 것이 존립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런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독자적인 공천도 못하면서 표를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거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이고요. 지금 만약에 공병호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재심의를 한다. 그러면 초유의 일입니다. 타당에 의해서 사실 공천을 다 결정된 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이 정당의 존립 근거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공병호 위원장이 한 대로 그냥 끌고 가야만 실질적인 국민의 어떤 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이쯤 되다 보니까 미래 한국당이 아닌 미래 통합당에서는 김 기자 플랜 B를 찾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미래통합당 측은 지금 비례 명단 발표 이후 조금 격앙돼 있는 모습이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심하고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를 해임한 후에 새 대표와 새 공관위를 구성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미래한국당을 아예 버리고 또 다른 비례정당을 만들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미래통합당 자체로 그냥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게 어떠냐 뭐 이런 방법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래통합당도 이제 격앙돼 있는 거죠. 아니 미래한국당이 좀 눈치껏 이렇게 좀 잘 순번 좀 하고 그러지. 너무 그냥 미래한국당이 독선적으로 이렇게 비례 공천을 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갈등인데요. 미래한국당이 오늘 낮에 최고위원회의를 지금 열었답니다. 뭐 끝났는지 혹시 전해졌어요? 끝났는지는 아직 모르겠...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요? 비공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니까.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간의 이 비례 공천과 관련해서 뭔가 합의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뉴스가 곧 뜰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어제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미래한국당의 공천은요?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예, 이 문제로 지금 뭐 걱정들이 많으시겠죠. 먼저 걱정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총괄선대위원장을 직접 맡은 만큼 지금까지의 우려와 불안을 불식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나가면서 흔들림 없이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었던 노래가 오솔길이라는 그런 노래였는데요. 제가 얼핏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누나 손 잡고서 함께 걷던 오솔길 뭐 이런 것이었어요. 네, 황교안 대표 뭐 자작곡이라고 하면서 노래도 불렀습니다. 이제 총선 2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당이 이렇게 공천 문제 때문에 좀 잡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글쎄요, 이 갈등, 어떤 좀 묘안을 각 당들이 찾게 되는지 그 부분 역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